네, 안녕하세요. 솔로 앨범 아이로 돌아온 김재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놓지 마. 좀 색다르게 록이라는 장르를 선택해봤어요. 그리고 다섯 트랙 안에서 두 곡은 제가 작곡을 했고요. 그리고 네 곡은 제가 작사를 했는데 아마 참여도가 굉장히 많은 만큼 제가 이제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는 저의 메시지를 가장 솔직하게 담은 앨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곡이 굉장히 강렬하다 보니까 그 사운드에 걸맞는 또 강렬한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곡들은 사랑이란 주제로 가사를 썼는데 마이는 사랑이 아니에요. 저의 스토리 그리고 메시지, 저의 생각들을 좀 상징적으로 풀이해서 넣은 가사입니다. 예를 들면 뭐 자유라는 부분에서는 새들이 날아간다거나 아니면 제가 날개를 나중에 단다거나 이제 억압을 당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실제로 묶여있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그 억압 속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이제 장면은 이제 까마귀 떼 안에 제가 달려가는 그런 고속 영상에서도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누가요? 김재중. 그런 말 들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섹시남이요? 아마 저의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인상이나 아니면 저의 이미지에서 풍겨나오는 것들을 보시고 섹시하다고 느껴서 이렇게 투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그렇게 느끼셨다면 진짜 그 이미지, 그 모습 정말 잃지 않도록 오랫동안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비친 그대 이청이 같은 경우는 아직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빨리 솔로 앨범 내고 싶다. 순서 같은 경우는 공동 잘 나왔다. 순서 얘기해줬죠. 올해 안에는 무조건 저의 이제 앨범 내고 싶고요. 그 앨범으로 다시 한번 월드 투어를 들고 싶어요. 작년에 뭐 찾아뵀던 곳이나 또 꼭 찾아뵈지 못했던 곳이 있으면 뭐 찾아뵈서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이번 앨범 미니 앨범이라서 다섯 곡밖에 수록되어 있진 않지만 굉장히 탄탄한 앨범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록이라는 장르를 함축시키긴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들어있는 각각의 곡들이 모여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앨범 구매하셔서 제 곡 매일매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으로 여러분들께 하루빨리 인사드리고 직접 찾아뵙는 날을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i, this is 김재중. And you're watching MTK.